고마워 중구독자 여러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동환TV의 작은 코너 의사가 들려주는 리얼 스토리입니다. 이 코너는 병원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삶의 지혜를 배워보는 코너인데요. 그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는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반대로 병원에 입원까지 해본 적이 없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수개월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깨닫게 된 것들, 또 우리가 못 느끼고 살았던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출처는 네이버에서 평화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께서 운영하는 블로그 센스만점리더의 세상이야기라는 블로그에 실린 글인데요. 방송인 유인경님의 글입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70대 후반의 지인이 지난해 늦여름 넘어져서 다리뼈가 부러졌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그곳에선 장기간 입원을 할수 없어서 서울 강남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다 두 계절을 보내고 얼마 전 퇴원을 했습니다. 코로나19 탓에 입원 기간 동안 제가 할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병문안도 제한돼 있어서 수시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거나 가끔 먹거리를 보내드릴 뿐이었습니다.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지인은 병상에서 인생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지인에 따르면 70대에서 90대의 노인들이 모인 요양병원에서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고 합니다. 박사건 무학이건 전문직이건 무직이건 재산이 많건 적건 상관이 없답니다. 누구나 똑같이 환자복을 입고 병상에 누워 있는 그곳에서는 안부 전화가 자주 걸려오고 간식이나 필요한 용품들을 많이 받는 이가 상류층이라는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받은 간식과 생필품을 의료진이나 같은 병실 환자들에게 나눠주는 이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병실 계급은 그렇게 좌우된다고 합니다. 지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옆자리 할머니는 밖에서 교장 선생이었고 아들도 고위 공무원이라는데 사과 몇 알은커녕 전화도 거의 안 오더라. 그래서인지 내가 받은 과일이나 간식을 나눠주면 너무 감사하다면서도 민망한 표정을 지었어. 오죽하면 내가 그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야단이라도 치고 싶었다니까. 몇달 아파서 요양병원에서 지내보니까 왕년의 직함이나 과거사는 다 부질없더라고. 지인의 말을 듣고 저도 깨달은 바가 컸습니다. 과거에 연연하거나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일에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오늘에 충실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늘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친구와 친척들에게 안부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일,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일이 말년을 풍성하고 풍요롭게 보내는 보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험은 전략이나 잔머리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진심과 성의라는 보험료를 차곡차곡 모아야만 행복한 말년이라는 보험금이 내게 돌아옵니다. 반대로 자녀에게 공부나 성공만을 강요한 부모,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눈꽃만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늘 따지기만 하는 사람들은 십중팔구 고독하고 쓸쓸한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모두가 100세까지 행복하게 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얼굴에 미소를 띤채 삶을 마감할 가능성은 오히려 매우 낮아졌습니다. 대부분은 병상에서 혹은 요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심지어 홀몸으로 쓸쓸히 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노후에 내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눠줄 리가 있다면 이것이 바로 노후의 행복입니다. 결국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최근 후배에게 점심을 사줬더니 후배가 왜 항상 돈은 선배가 내느냐고 물어왔습니다. 거기에 저는 저금해 두는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아팠을 때 후배가 병실에 찾아오지 않더라도 가끔은 안부 전화를 걸어주거나 혹은 내가 전화를 걸었을 때 반갑게 받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한 투자입니다. 오랫동안 얼굴을 통못 보는 친구들에게 귀여운 이모티콘을 담아 축복의 문자를 보내봅니다. 나중에 돌아오지 않아도 내가 지금 기쁘면 그만입니다. 물론 여기저기 소중한 사람들에게 진심을 담아 투자하면 내게 되돌아올 가능성도 커질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짧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글을 써주신 방송인 유인경님께 감사드리고, 또이 글을 블로그에 게재해주신 센스 만점 리더의 세상 이야기,
블로거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아주 짧은 글이지만 이 글을 통해서 아주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모두 느끼실 겁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행복을 차지하는 가장 큰 부분은 바로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 사랑을 많이 표현하고 살아야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표현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먼저 행복해져야 하고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곳간에서 인신난다는 속담이죠. 내 몸의 곳간, 내 마음의 곳간이 충분하게 채워졌을 때 인심이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먼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면 인심이 나온다는 뜻이죠. 그리고 결국 좋은 관계도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몸과 마음의 곳간을 가득 채워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